가을이 깊다. 한적한 시골 마을은 풍요로움으로 가득하다. 말없이 아내의 절구공의를 받아들기는 했는데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영 탐탁지 않은 듯하다. 아내는 남편의 손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아내의 손으로 넘어가니 소리도 달라지고 모양새도 제대로 된 절구질이 되어간다. 정성스레 절구질을 한 이유는 메주를 만들기 위해서다. 발로 발로. 아이고. 깡 만들어서 거기 잡아줘. 발로. 안 움직일게. 어. 그래, 안 움직이지. 만들어봐. 내 몸 반듯하게. 아내의 말에 남편은 망연자실. 같은 재료라도 만드는 이에 따라 모양새는 제각각. 그렇게 함께이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생을 빚어나가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부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곳은 순천의 시골 마을. 귀농 6년 차 부부의 밭은 그닥 평범하지 않다. 지금 콩배예요. 콩배콩. 아, 게으른 농부. 완전히 풀 반, 콩 반. 농사를 잘 못하니까 게으른 농부, 게으른 농부. 완전히 밭에서 보물찾기네. 친환경이라 약도 치지 않으니 그야말로 풀이 무성한 밭. 아내 미경 씨는 마음이 바쁘다. 그런데 남편은 여유로운 모양이다. 아, 빨리빨리 좀 해. 아이고, 느려가지고. 아내의 타박에도 유유자적. 아내의 말은 한기로 흘려내는 걸까? 남편은 그저 구경뿐이다. 우여곡절 끝에 콩 수확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부부. 일하는 방법이 다르듯 도착하자마자 가는 길도 다르다. 집에 와서도 바쁜 건 미경 씨다. 아내 미경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을 만들기 위해 끓고 있는 콩. 귀농과 함께 미경 씨는 장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이제 6년 차,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까다롭고 수고로운 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그래도 남편이다. 불 피우는 일은 남편의 몫.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승기 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불편감을 감수해낸다. 승기 씨가 불 피울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이 특별한 의자. 폐차장에서 주워온 자동차 시트를 이용해 만든 그만의 전용 아궁이용 좌석. 남편 승기 씨에게는 시골살이가 늘 즐겁다.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것이 농사일이고 거기다 장까지 담그려니 바쁠 만한데 남편은 그 안에서도 재미있는 일을 찾아낸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고구마 좀 캐야죠. 불에다가 고구마 좀 구워가지고 애들도 주고 좀 저희도 먹고. 아내가 안다면 벼락 맞을 일. 하지만 이 순간 승기 씨의 관심은 오로지 고구마 구워 먹는 일뿐이다. 자, 잘하네. 첫 수확이. 농부에게 수확이 부실하면 속이 상할 만도 한데. 간식거리죠 뭐. 이 정도면은 간식용으로. 간식거리가 마련됐으니 작은 고구마 몇 개에도 발걸음이 가볍다. 게으른 농부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르나 매 순간순간을 즐기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승기 씨만의 삶의 방법이다. 좋죠. 금방 캐가지고. 이게 살짝 묻었을 때 먹는 거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 어디 갔다 왔어. 아유, 진짜.
불 좀 잘 보라니까. 고구마. 좀 굳게. 밭에 가서 좀 캐왔는데. 한량이 쉬구만. 아이고. 한번 먹어봐야지, 고구마. 보아주고. 그러지. 아, 그래도 불 좀 봐야지, 참. 옆에 있어야지, 도와달라고 할 때. 봐봐. 쓴소리를 하긴 했지만 남편 덕에 아내 미경 씨도 잠깐 쉬어가는 여유를 갖는다. 딸내미. 여기 엄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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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밌게 잘 놀았어? 여기 뭐게? 고구마. 고구마? 여기 넣어놨다, 아빠. 씻었어? 아빠가 예진이 올 거 맞춰갖고 고구마 주려고 넣어놨나 보다. 먹고 있어. 큐! 고구마 주세요, 고구마 주세요, 내 가방에 고구마 가득. 고구마 주세요, 내 가방에 고구마 가득. 마 주세요, 엄마가 느낀 고구마. 군고구마 주세요. 주세요. 아직 안 익었어요. 할래? 방금이 할래? 딸 덕분에 한바탕 웃음이 지나가고 드디어 아빠표, 남편표 고구마 간식이 등장한다. 맛있겠죠. 까보실까요? 야, 아우 너무 탔다. 돌리는 게 아니고 타버렸네. 뜨거. 아, 뜨거. 불어서 식혀서 먹어야지. 고양이 햇고구마네. 그렇게 맛있어? 하늘 쳐다보면 식어? 뜨거워서? 맛있다. 맛있어? 그거 맛있어. 무슨 맛나? 고구마 나. 고구마. 고구마를 먹으니까 고구마 맛이 나. 주어진 만큼 있는 그대로 미경 씨 가족의 일상이다. 아내 미경 씨에게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귀농과 함께 당근이 시작한 장류들. 그녀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다. 시골살이와 함께 맛있게 익어가는 미경 씨표 된장. 1년 반 됐어요. 농사가 서툰 미경 씨는 귀농을 하면서 장을 담가 파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에게 된장은 양념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언제나 미경 씨의 장을 처음 맛보는 건 가족이다. 잘 익은 장 하나면 미경 씨 가족의 저녁 식탁은 금세 풍성해진다. 장을 담그는 일도,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도 그 기본은 언제나 정성. 미경 씨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불편할지도 모를 시골살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맛있게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미경 씨. 맛있게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뭐 무치는 거야? 톳. 톳을 톳이 팔길래. 아. 된장 맛있지? 역시 우리 집이다. 왜? 된장만. 된장이?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걸까? 아직 어린 딸이지만 소박한 시골 밥상에도 언제나 대만족이다. 맛있어? 응. 밤이 깊었지만 미경 씨의 하루는 아직 바쁘다. 옷 입을 게 없네. 뭐 입고 가지? 귀농하고 좀 안 맞고. 너무 맞지도 않겠지? 옛날하고 지금하고 몸매가 다른데 그럼 그게 맞겠어? 그래, 옷이 없네. 옷이 뭐 서울서 입던 옷들이 다 맞나? 그러니까, 예. 옷을 안 샀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고 그냥 작업복. 안 그러면 이제
좀 된장하니까는 조금 옛날 계량복 같은 거 이런 게좀 컨셉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또 만나야 되니까 더 편안하게 그냥 앞치마 입고 가죠 뭐. 이거밖에 없겠어. 이게 좀 배똥배도 가려주고 살도 좀 가려주고. 사실 미경 씨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커리어 우먼이었다. 화려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던 도시의 된장녀에서 이젠 평범한 시골 안악이 되었다. 엄마 어디 가? 엄마? 기농 팸투어 명함 챙겼고 가면서 말리고 가. 알았어. 갔다 올게. 응. 바쁘죠? 저녁에 둘이 있을 때가 많아요. 바쁜 엄마, 아내 때문에 홀로 남겨진 가족들. 미경 씨의 마음도 편할 리 없다. 예진이한테는 미안해요.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아이 챙기고 좀 건강하게 키운다고 이제 좀 아이하고 조금 이제 같이 좀 드레도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러려고 귀농을 했는데 오히려 이거 서울 못지않게 더 바빠버리니 이게 좀 미안해요. 미경 씨가 바삐 도착한 곳은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모임이다. 순천시의 귀농 귀촌협회 회장입니다. 성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009년 8월에 귀농해서 지금 현재는 장료와 절임 배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 물어봤어요. 우리 딸아이한테 엄마는 이러이러해서 너 엄마 진짜 노후 준비를 하면서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른들은 적응이 좀 느려요. 근데 아이들은 적응이 굉장히 빨라요. 오히려 더 좋아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 그런 건 있거든요. 많은 실패를 겪어온 미경 씨,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제일 네. 걱정되시는 분. 아니, 저는 아이들 뭐 좋냐 싶다는 아니라 아이들이 적응을 잘 했는지가. 적응 잘해요. 어른들보다 적응이 더 잘했다고 하셔가지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열심히 좀 보시고 많이 배우세요.